놀라운 짐승 환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3장부터죠. 13장, 14장, 14장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13장, 14장은 아직 안 했고 내일 공부할 것이고, 12장부터 이제 13장, 14장 이렇게 세 장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과 성도 간에, 사탄과 혹은 교회 간에 영적인 전쟁. 이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성도와 사탄 혹은 교회와 사탄과 영적인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망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상으로는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의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싸우다가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죠. 영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다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자리에 올라가면서 사탄은 패하게 되고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이 땅으로 사탄이 쫓겨나가지고 12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닷가 모래 위에 앉아서 잔뜩 웅크리고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12장으로 끝납니다. 그럼 그 사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멸망시킬 것인가, 무엇을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13장 내용이라 했습니다. 13장에는 사탄이 도구가 두 짐승의 모습으로 나와요. 어제 공부한 짐승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긴 짐승으로서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로마 황제라 그랬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핍박하고 교회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단지 그것은 로마 황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는 그 시대의 로마 황제였고 앞으로 나타날 기독교 역사에 나타날 모든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적그리스도들이 어떤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역사 속에서 공부해 왔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첫 번째 나오는 짐승과는 상당히 그 모습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말 생긴 것 자체도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표범, 막 사자, 곰, 이런 맹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은 어린 양의 짐승이에요. 어린 양의 짐승. 자, 어린 양의 짐승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라고, 여기를 항상 예배 드리고 가시면, 우리 관리 집사님이 아침에 상세하게 다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고,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틈틈 이런 데는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강사님 두 분이 다 소독해서 닦았어요. 아침에 교육자들이 닦고.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청정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닦고, 또 가면은 또다 소독해요. 소독하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세요. 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생긴 거는 어린 양이에요. 난 이제 양을 안 키우니까 어린 양을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아마 강아지 키우는 사람 알 거예요. 개 키우는 사람. 예? 그 새끼는 다 이쁜 것 같아요. 호랑이도. 새끼는 막 너무나 이쁘잖아요. 어린 양이 너무 이쁘더라고. 너무 이쁜 어린 양이에요. 굉장히 순전하고, 이쁘고, 친근감 있고, 전혀 우리를 해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뿔. 뿔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폭력적인 거라 그랬죠. 예? 열뿔이. 열뿔로 받잖아요. 뿔이에요. 뿔이 있고, 말을 해요, 이 양이. 말을 하는데 마치 누구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해요. 제가 그 옛날 좀 오래전 일인데, 어떻게 길을 지나가는데 예쁘장한 아가씨예요. 예쁘장한 아가씨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생겼는데, 누구랑 전화를 하는데, 아니, 전화를 하는데 입에서는 막 그냥, 입에 그냥 막 상소리. 그 이쁘던 얼굴이 갑자기 사람같이 안 보이더라고. 그 생각이 나요. 너무나 이쁜 양인데 말을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용의 말이 나와. 용의.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너무나 이뻐서 아 이거 이쁘다 그러고 딱 끌어안는 순간 머리를 팍 받으면서 뭐가 나와요? 용의 말이 나와요.
용은 누구였죠? 12장에? 사탄이었죠. 모든 악과 어둠의 권세인 사탄이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숭배한다 그랬죠. 용. 용은 자기잖아요.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황제고, 오늘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황제를 숭배하도록 요 양같이 생겼지만은 용의 말을 하는 간교한 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요자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삼도체제. 하나님을 흉내내요. 삼위일체. 이단들이 다 누구라 그랬지가 재림 예수라. 그리고 뭐 타고 나타나요? 백말 타고 다 사진 한 번씩 찍어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말 타고 오는 자라고 자기가 은근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아, 난 재림 예수라고 안 그랬다. 재림 예수. 예? 흉내를 내는 거죠. 자, 겉으로는 순전하고 선한 새끼 양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다에서 올라온 양보다 더 위험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핍박으로는 버텨냈어요. 물론 핍박받을 때도 많은 사람 배도했습니다. 핍박 속에서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겨냈지만 더 많은 상들이 배교하고 쓰러지는 게 뭐냐면 이 유혹이에요. 이 유혹에 지금 더 많이 쓰러져요.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오고 있지만 이 유혹 앞에 퐁퐁퐁 쓰러집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이런 신천지 같은 요새 신천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니까 신천지. 그 간 사람들 내가 여기서 가끔씩 이렇게 갔다가 회귀하고 돌아온 청년들 간증이 막 올라오더라고 유튜브에. 그래서 읽어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래가지고 맨 처음에 한 100개가 넘는 데잖아요. 뭐 네일아트 축구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배우고 피아노 무료로 가르쳐주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대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제 다 각 지자체마다 다 밝혀놨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 들어가면 그 시설이 어디든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한 10군데 있어요. 요 밑에 지금 청년 애들 데려가려고. 근데 막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내 근심 고통 다 들어주고 특별히 많이 넘어가는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는데 실패하거나 뭐 이런 얘네들이 타겟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가서 욕먹고 어디 가도 욕먹고 창피해서 머리도 못 들고 댕기고 스트레스 잔뜩 받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무시당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애들 접근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막 한두 명씩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뭐 어떤 교수님이라고 와서 상담해준다고 다 상담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부모한테도. 그리고 한 서너 달 딱 하다 보면 그때 이제 신천지인 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못 빠져나온다. 이거 예? 뭐예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양 같아. 근데 이제 3개월 지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용의 말이 나오기 시작해. 이만희가 뭐 예? 보혜사라는 둥, 구원자라는 둥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혹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말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본질은 사탄인데 겉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들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저 신천지처럼. 네? 사실은 우리가 진실로 사랑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교회를 따라갈 데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가 그렇지 못함으로 자꾸 내몹니다. 사람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기라는 이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이 말씀을 교회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신천지가 그런 틈을 파고 들어와서 더 저기들끼리 사랑을 하고 친절하게 해줘 데려가고 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 천사의 모습, 광명의 천사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 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뭘 잘 조심해야 돼요? 모습을, 겉모습을 보면 안 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그 진리의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인지, 성경의 가르침의 말인지 이걸 들어야 돼. 다른 걸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어떤 신학교 교수인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무슨 신학교 교수든 뭐든 목사든 그 입에서 용의 말이 나오면 그거는 사탄의 도구예요. 사탄의 도구. 자,
그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정말 이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입에서 갑자기 용의 말 왜 하고 나오는 에? 이 무슨 일을 하느냐?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들을 그가 복종하여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요것을 지금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그 시대를 다루고 있죠. 요한계시록 항상 공부할 때. 그래서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들, 또 그 황제들에게 알랑거리는 속주들, 제사장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띈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얘기한다.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역사를 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 요한계시록을 읽던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2000년에 죽었고 이런 형태와 이런 모습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거를 알아차리라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알아차리.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역사적인 해석이 있어야 되고 현재 적용을 잘해야 되죠. 역사적인 해석이 없으면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만희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지금 멋대로 막 해석하면 되니까. 네? 성경 말씀에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건드리지 못해요. 이 사람. 왜? 성도님들도 다 알아 읽으면. 그런데 뭐 비유로 말을 했거나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좀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언어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좀 상징성이 있으니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해석을 하려면 1세기 다 역사적, 신학적, 이렇게 주의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갑자기 이게 뭐 나라 그런 뭐 그냥 무슨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갖다 찍어다 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런 말씀만 갖다가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나이도 90도 다 됐고 말도 잘 어눌하게 하고 뭐 지가 육신이 영원히 안 죽는다 그랬다는데 그거 죽을 것 같다는 거 보니까 예? 예, 죽어야 이제 깨지는데 벌써 2인자가 다 있고 저 문선명이 죽어도 통일교 갈라져가지고 뭐 정명석이가 나오고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사기꾼들 집단이 있잖아요. 13명인가 뭐 예? 거기서 또 나누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 또 새로운 이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돼 진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 이 하는 일이 뭐냐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 공부했죠. 뭐 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학자들은 네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도미티안이든 네로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예요?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로마 제국의 제국 종교, 황제 숭배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 목적은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는 하는 목적이 황제가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황제에게 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유혹을 하거나 강요하거나 어떤 뭐 이런 감언이설을 하거나 오늘 보면 기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 우상이죠. 우상. 황제의 우상이죠. 황제 숭배는 사탄 숭배예요. 그 자는 사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숭배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주석학자들은 뭐 이 도대체 어린 양의 모습을 한 게 누구냐 당시에 어떤 사람은 황제의 숭배를 후원하는 로마 사회 엘리트들이다. 엘리트가 누구예요? 고위 관료 또 로마 의회 고위 관료들 의원들 에? 이런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짓고 신상을 만드는데 금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돈을 내고 이걸 장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제가 높은 권력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자들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로마 속국의 지도자들. 다 로마 제국이잖아요. 예? 그 로마 속국에서 로마 황제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총독도 하고 뭐 왕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알랑거리느라고, 아부하느라고, 잘 보이느라고, 예? 어떻게 앞다투어서 신전을 짓고 상을 만들고 자기 사람들 갖다 강제로 예배시켜 안 그러면 막 무자비한 핍박을 가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터키 지역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입니다. 그 속주들이. 예? 그 사람들일 수 있죠. 예, 그 사람들일 수 있어요. 또 황제 신상에서 황제에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집전하던 고위 제사장들 그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또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이단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야 괜찮아. 에? 그거 국가에 대한 예의일 뿐이야.
어? 우리나라도 그랬죠. 신사참배 때. 그 국가에 대한 예의지. 그게 무슨 우상숭배냐.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해버렸어요. 유력한 목사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부끄러운 형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무슨 다수나 집단이나 뭐 그 사람이 뭐 이 사회 뭐 어떤 유명한 목사냐. 그런 거 아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자, 그래가지고 공동체 내에서 황제 숭배에도 상관없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교회 내에. 그러니까 학자들이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하여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중지시키고 황제에게 가서 숭배하게 하는 이 당시에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어린 양인데, 이러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춘 총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네?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 그 폭력으로만 아니라 그런 것으로 나타날 것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사용하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데, 어린 양이 사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기적이에요. 이적. 우리 이적을 좋아하잖아요. 이적이 다 넘어가요, 이단에.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게 해요? 예? 불이 내려오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언제 불이 내려왔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예? 850인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내려와 가지고 다 태웠죠. 불이 내려서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불이 내려오게 하시는 분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이 사탄이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사탄이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면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미혹하기 위함이에요. 미혹.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건 사람을 속이기 위함인데, 그냥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속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이 시대는 로마 황제죠. 지금은 또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적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신명기, 그럼 여러분 저거 성경 구절 한번 다 적어놔 보세요. 신명기 13장 1절 3절. 거기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야, 이거 우상 아니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근데 기적 진짜 일어났어. 그렇게 진짜 일어났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기적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적을 행함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한다는 자들을. 또 마가복음 13장 22절. 그럼 뭐라 그랬어요? 거짓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잘 들으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만 하는데 기적도 안 행하는데, 아이 어떤 사람 가보니까 기적을 행한다 그러고 막 가보니까 막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쇼하잖아요 앞에서. 예? 그렇게 하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 당하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백성을 속이기 위함이에요. 속이기 위함. 예수님이 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경고의 말씀을.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 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드리고 그러냐면은, 제가 보니까 30여 명이 새벽기도 못 오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50여 명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다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고까지 좀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악한 자가 나타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그다음 뭐가 나와요? 거짓 기적과 불의를 모든 속임으로 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이 행하는 기적을 뭐로 보고 있어요? 예? 진짜로 봐요? 거짓으로 봐요? 거짓 기적과 속임수로 보고 있습니다. 거짓 기적과 속임수.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설사 네 눈에 보기에 진짜 기적 같은 게 일어나는 걸 볼지라도 속지 말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그 자체가 거짓과 속임수다. 거짓과 속임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당시에는 황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존재라고 속이기 위해서 신전 제사장들이 황제 숭배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도록 하고 하는 기적을 행했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 신전에 들어가면 신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상이 있으면은 예? 그 신상을 보면 막 말도 하게 하고 그런 데잖아요. 진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 꾸며놓은 거죠, 장치를.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할 때 저 멀리서 뭐가 불이 샥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어?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속였어요, 실제로. 이때도. 그 사람들이 와!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정말 시골에서 이 엉터리 목사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다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불 끄고 이제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막 마룻바닥에 앉아서 부흥이 하다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불 끄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후라시를 켜가지고, 이게 성도들 기도하는 후라시가 어떻게 돼? 물에 확 오니까 빛이 오잖아요. 성령이 오신 줄 알고 와, 성령이 오셨다고. 그럼 담임 목사님이 그게 눈을 떠보니까 후라시를 갖고 이러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내쫓았다. 쫓았다는데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이 거짓말합니다. 막 옛날에 저기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이 성결교 그 가짜 목사. 예? 저기서 뒤에다 해놓고 막 자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연출하고 막 이 쇼를 한단 말이죠. 쇼를. 그러니까 설사 기적이 진짜 일어났다 할 수도 있어요.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진리의 표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능통해야 돼, 말씀에. 말씀을 모르면 이제 막 헷갈려요.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말씀에 굳건히 서서 자기 신앙으로 버텨야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예? 저도 이제 예배드림에 핍박을 받고 이런 것을 성경으로 읽고 설교만 하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공부했지. 진짜 이제 예배드림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핍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뉴스, 언론, 인터넷 통해서 계속 예배드리는 사람 욕하고 막 조롱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우리에게 피부로 왔구나, 이제. 앞으로 이게 더 강력하게 어떤 모습을 띄고 나타날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드리는 게 힘들고, 목사로서 이걸, 이 엄청난 사회적인 압력을 계속 받고, 또 문을 닫는 교회도 계속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하기가 엄청난 중압감이 있게 자기 인간으로. 응? 정말 자기가 진리의 굳건히 서지 못하고, 내가 그래, 아, 내가 그래도 뭐 교만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나 혼자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 연구하지 않았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걸 진리라고 굳건히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 신앙이 없으면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뭐 거의 그런 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로. 참으로 안타깝죠. 자, 그러니까 진리의 표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성경 66권 말씀. 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적을 행하고 가문이설을 행하고 겉으로는 어린 양처럼 막 보이는데 뒷모습이 있어요. 얘네들이 무서운 모습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말, 진짜 우상이 갑자기 뭐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황제가 진짜 죽은 황제가 내려와서 말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연출하는 거예요. 연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몇이든지 그게 몇십 명이든지 몇백 명이든지 다 죽여. 뿔이 있잖아요. 뿔이. 이단들 하는 짓을 보세요. 겉으로는 막 이뻐하고 막 사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배반하면 뒤에 가면 무시무시한 범죄를 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단 무서워서 못 나와요. 해코지 당하기 때문에. 예? 사람 죽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 막 무시무시해. 그런 일들 우리 많이 봤죠. 예? 뭐 산에다 묻어가지고 막 시체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무서운 자들이에요. 무서운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 이들이 기적에, 우리 인간이 제일 약한 게 기적인데,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막 거짓으로 행해가지고 연출로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그 목적은 뭐예요? 미혹하기 위해서 자기를 재림 예수로 믿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에? 에?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기적은 진리 기준의 표준이 아니라는 거 첫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짐승의 표를 주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15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자유민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 여기 금명한 666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짐승의 666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이 됐는데 짐승의 표를 받게. 자, 이 짐승의 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맞는 말은 소유입니다. 소유. 낙인을 찍어서 자기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이미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인치셨죠. 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셨어요.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신구약 시대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한다. 2만이는 그게 신천지 교인이라 그래. 그래서 14만 4천 안 될 때는 열심히 전도하라고 막 내치려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랬다. 지금 한 30만 명 된다 그러네. 놀랍습니다. 진짜로. 해외까지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넘어가니까 뭐라고 바꿨었겠어요? 예. 신실한 사람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헌금 내리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갖고 지금 더 효과를 보고 있어요. 여기 13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막 그냥 13만 4천 명이 들어가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속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는다고. 사탄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그 똑똑한 판사가 사기를 당해. 보이스피싱을 당했대. 믿겨집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머리 좋다는 판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속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휙 속는 거예요. 사기당할 때는 그 똑똑한 사람도 휙가닥 속아요. 휙가닥 속아.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은 뭐 똑똑한 무슨 박사고 뭐가 없어. 여기 뭐 고위공무원도 있고 신천지에 뭐 의사도 있잖아요. 의사도. 예? 그 똑똑화 되는 사람들이 휙가닥 마귀가 휙 돌려놓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자, 이건 자기 소유를 삼는 거예요. 자기 소유. 사탄의 소유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14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 40분까지를 끝내. 재미있죠? 이 말씀 어디 가서 다시 이렇게 듣겠어요. 매일. 이 매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달만 휴가 내면 그냥 기도원에 가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예? 집중적으로 이걸 하면은 다 그냥 쫙 머릿속에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한 2주만 어떻게 해도 진짜 예? 아니면 좀 잔잔해지면 그냥 화수, 목금 그냥 이렇게 해서 매일 밤에 그냥 한번 좀 시간을 길게 잡아서 짜가든지 뭐 이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나누어서 파트별로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 그래서 이 사람 옛날에 이 거짓 종말론자들이 짐승의 표를 뭐라 그랬어요? 666 바코드라니. 여러분 저 우리 물건 사면 거기 바코드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보려고 또 이렇게 봤지. 난 눈에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라고 내 눈에. 666. 그 666이라는 거예요. 예? 또 요새는 바코드는 넘어갔고 베리칩이라 그러잖아요. 베리칩. 그 설교 때 제가 얘기했죠. 피부 속에다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넘어 피부로 한다 그러잖아요. 요새 핸드폰도 뭐 홍채 인식 뭐 요새 제 핸드폰도 얼굴 인식입니다.
저를 알아보고 쌍 열어주는데 마스크 쓰면 못 알아보더라고요. 나를 보호자 써도 못 알아보고 밤에 불 꺼놓으면 더 못 알아보고 화날 때만 알아보더라고요. 이제 인공지능이 더 발전 앞으로 하겠죠. 자, 그런 게 아니고 자, 이 본문은 사탄의 지배를 받은 즉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는 정부나 체제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당하게 될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말합니다. 사고 파는 것은 경제 행위의 기초예요. 기초.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사고 팔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저 신사 참배할 때 이게 왜 많은 목사님들 또 이렇게 예? 심지어는 한경식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도 고백했죠. 내가 신사 참배했다고 아무도 몰랐는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난 죄인이라고. 그런데 신사 참배를 안 하면 그 사람만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에 누구도 공직사회 나갈 수 없고 아이들이 공립학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다 모두 앞이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압력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그때 끝까지 지켰죠. 예? 유력한 목사들이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총회 소신으로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이 짓을 했는데 이 교단이. 예? 지금 뭐 비슷한 게 뭐 기독신문에 내려오고 그러는데. 예? 그 끝까지 지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황제 신전과 그 황제 숭배가 강요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직업들은 다 이렇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합이 있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뭐 수산업조합, 농협조합 이렇게 있어서 물건 만들면 조합에다 갖다 대고 조합에서 팔아주죠. 그 보니까 조합에 잘못 보이면 거지되고 못 살더라고요. 거기서. 지금도. 그리고 조합에 무슨 그것들이 대체 깡패 어깨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더라고. 어깨 깡패놈들이 이거 투표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은 물건을 고기를 잡아와도 팔 데가 없어요. 예?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 조합이라는 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끼리 모여서 조합을 이뤘습니다.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어요. 그럼 조합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 행사가 있어가지고 수호신에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 안에 음란한 일을 하는 게 행사가 있어요. 거기 다 참여해야 돼요. 만일 이거 우상숭배와 이 음란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조합에서 쫓겨나요. 조합에서 쫓겨나면 그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 이런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조합에 들어가서 계속 우상숭배하고 그 짓을 같이 행하면 그건 짐승의 표를 받은 거기도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말합니다. 또 당시에 사용하던 동전들에게는 황제의 신상을 새겨놨어요. 그건 우상이죠. 기독교인들이 동전을 사용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황제의 신상을 새겨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건 좀 긴 일이지만 AD 3세기 박해가 한참 심할 때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신분증을 다 가져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죠. 없으면 유명 사람이 아니잖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신분증을 띄워줄 때에 어떻게 황제에게 희생제물을 바쳐야만 신분증을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황제 숭배 안 한 기독교인들은 여기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유령처럼 살아가야 되는. 가서 그렇다고 제사를 지낼 수 없지. 제사를 지내면 666 받은 거나 마찬가지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 앞으로 주님이 가까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사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은근히 압력을 가는데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기독교인들. 왜? 신천지같이 취급을 하고 그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옮아와서 회사 오면 회사가 안 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은근히 말을 해가지고 교회 갔다 왔다는 소리를 하기가 거시기니 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뭐라고. 뉴스만 틀고 토론회 같은데 열어보면 계속 위험군 해가지고 일위험군 병원교회. 아직도 지난주에도 많은 교회들이 참 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예배 드린 자들을 마치 사교 집단처럼 막 무지몽매한 자들을 몰아붙이고 지금 계속해 뉴스를 보고 있으면 예배 다 중단해야 돼. 예? 성경을 읽고 있으면 반드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회가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어쩌면 시험대로 지금 보여줬는데 모든 목사가 당황하고 흔들리고 있다. 지금 여기 안에서 예? 지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666은 그럼 도대체 누군 뭡니까? 당연히 궁금하겠죠. 666은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늘 말했죠. 설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유대인들은 알파벳 유대인들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면은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영어로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아홉 글자는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는 10부터 90까지로 돼 있어서 내 제 이름도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숫자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숫자로 이름을 쓰는 게 흔한 습관이었습니다. 흔한 습관. 이걸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 폼페이우스의 그 벽에 보면 낙서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나는 545를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545를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을 내가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학에서 자기 혼자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근데, 예? 말하기 뭐하고 그러니까 학교 벽에다가 그걸 숫자로 바꿔서 나는 545를 사랑합니다.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요. 545. 예. 그러지, 게마트리오예요. 게마트리오. 또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유대인 랍비들은 그 아브라함 조카가 사로잡혀 갔을 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걸 문자로 바꿔서 엘리에제르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는 게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시빌리안 오라클이라고 하는 뭐 우리 정경은 아니지만 유대인 문서에 보면은 1장 3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888로 표시합니다. 888.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숫자가 바코드가 아니라 말세에 나타날 어떤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러면 그 이름이 누구냐? 그래서 교회에서 2000년 동안 2세기부터 지금까지 1800년 동안 수백 명의 학자들이 누구냐를 밝히려고 계속 얘기하고 중세 때는 읽어보니까 다 교황이라 그러더라고. 칼빈이라 이런 사람은 다 교황이라. 네? 물론 교황이 그 당시에 타락한 교황일 수도 있고 공산주의자일 수도 있고 이슬람교일 수도 있고 지금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나게 교회 예배를 압력을 가하는 이 언론단체, 정부, 기업, 이 반기독교적인 시민단체 뭐 다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666. 그 666은 말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총체적인 세력.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이론, 이념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어떤 경제 시스템일 수도 있고 이게 다 포함한 거예요. 이제 아마겟돈 전쟁할 때 또 한번 다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때 이것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고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거기에 굴복하는 것은 666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666. 제가 손을 긋는 것은 지금 이제 교회를 안 드리는 교회들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666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혼돈 가운데 지금 이제 곧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립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어린 양 더 위험합니다. 겉모습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는 말, 그들이 쓰는 이론, 책 이런 것들 내용을 잘 들어보라 그랬죠. 기적이 중요하고 무슨 사회적인 명분, 뭐 사회의 일원이다 이런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잘 구별해야 돼요. 늘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666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아침에